B&I 코리아 팟캐스트 264회 기버스게인으로 번아웃되지 않으려면 여러분은 지금 B&I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윤 내셔널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시간입니다.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존윤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버스게인 좋아요. 그리고 기버스게인 나 원래 이렇게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만나고 보니까 B&I가 이런 데라서 나는 딱이야 이러면서 들어오셔서 네. 기버스. 네네. 기여 정말 많이 하고 신나게 활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있죠. 있죠. 그리고 그런 분들 그 느낌이 맞아요. 그런 분들이 대략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오시고 평소 네. 다른 분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B&I 좋아하고 맞습니다.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게 이게 딱이었는데 어떻게 참관을 오거나 비지터로 오셔서 네. 오 나랑 생각이 이렇게 똑같은 모임이 있다니 이러면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럼 일단은 기버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번아웃이 문제인 거죠. 맞아요.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특히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이런 네.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위장단을 네. 한다거나 리더십 팀을 하는 와중에 네. 번아웃 경험할 수 있죠. 네. 이게 번아웃이라는 게 혹시 겪어보셨어요? 번아웃? 뭐 어떤 큰 증상이 있었으면 알아차렸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글쎄요. 몸이 아픈 것도 번아웃에 들어갈까요? 아프기보다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고 그러니까 완전 무력감인 거죠. 네,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이게 뭐 저도 당연히 기버스게인 번아웃 같은 게 있었습니다. 되게 뭔가 뭐 내가 너무 희생한 것 같고 화가 나고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 해도 안 되고 그런 것에서 좀 실망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버스게인 번아웃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도움을 드렸으면 해서 네. 오늘 팟캐스트를 진행합니다. 번아웃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살살 해야 되죠? 기버스게인 번아웃이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기버스게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기버스게인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뭐냐 하면 기버스게인이 자기의 욕망을 억눌러야 된다라는 걸로 오해하는 거예요. 내 걸 눌러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걸 눌러야 된다.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욕구를 억지로 누르면서 되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게 기버스게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양의 희생이죠. 희생. 우리 희생하는 리더가 되지 말라고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얘기하기도 네. 했었는데. 네. 그래서 뭐 워낙 B&I 안에서 기버스게인 얘기하니까 뭔가 교회에서처럼 되게 그 홀리하고 숭고하고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B&I는 굉장히 실용적인 조직이고 내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욕망이 없을 수가 없고 욕망을 추구하는 건 굉장히 건강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버스게인으로 번아웃 되지 않으려면 억지로 내 욕망을 누르는 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받고 싶은 것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는지. 예. 본인 생각대로 기버스게인 많이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 리퍼럴도 주고 비지터로 연결해서 인맥도 나눠주고 이런 사람이라면 상대방한테 저도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상대방이 기꺼이 도와줄 텐데 네. 많은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도움을 주는 분들은 태도가 이런 도와줄게 그러는데 나 가로치고 나는 도움은 필요 없지만 이런 식의 태도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그런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읽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굳이 도움을 안 줘요. 필요 없대. 필요 없대. 저는 들어올 때부터 저는 네. 뭐 제가 뭐 받을 건 없고요. 맞아, 맞아. 네, 제가 해드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기벌스 게인 저랑 딱 맞아요. 네, 맞아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는 걸 싫어하느냐? 원해요. 그럼요. 원하니까 들어왔죠. 원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본인이 받고 싶은 것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명확히 요청하고 있는지, 대표님 저도 도와주세요. 그런 거를 하느냐?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 파트도 중요한가 봐요. 굉장히 그럼요. 강조하시네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빌려줬으니까 내놔라는 빚쟁이처럼 하면은 사람이 주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웃으면서 대표님 도와주세요. 저도 도움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세 번째는 상대를 단죄하거나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지 말 것.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건데요. 당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도움 안 줘? 이기적인 사람이네. 라고 단죄를 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으로. 서운한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단죄를 하기 시작하면 뭔가 에너지가 주고받아지는 거를 막게 됩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빈도로 나오는 건데요. 뭐냐 하면, 내가 받은 것을 기록하고 기억해서 준 것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았다는 내 생각이 과연 왜곡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교정할 것. 정말 내가 많이 준 걸까? 커넥트를 들어가 보자. 이게 인간의 뇌 구조상, 심리 구조상 제일 많이 빈번하게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가 10번을 주고 10번을 받았다고 치면, 뇌가 기억하는 거는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10번을 준것 중에서 놀랍게도 7~8번 기억해요. 사람이. 근데 받은 거는 2~3개밖에 기억을 못해요. 정말 이기적이다. 우리 뇌참 이기적이네. 근데 경험적으로 그러지 맞아요.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받는 거에 되게 강박이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자기가 준 있죠. 거 기억 못 하는데, 받은 거는 막 집착해서 기억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10개 주고 10개 받았는데도, 실제로는 나는 7개를 줬는데 2개밖에 못 받았네? 라고 기억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면 기록을 꼭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서운한 일이 생겼다? 그 사람 자료를 찾아봐. 그때 그 기록을 뒤져봐야 돼요. 되게 좋은 생각이네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준 거는 적지 말고. 그 제일 마지막에, 대본 마지막에 맞아요. 준 나오죠?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을 기억하는 한 줄을 보내야죠. 그 얘기를 왜 계속하겠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반대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은 걸 기억해라, 받은 걸 기억해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첫 번째, 내가 기벌스 게인을 나의 욕망을 억눌러야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진 않는지. 두 번째, 받고 싶은 것을 기분 좋게 웃으며 명확하게 요청하고 있는지. 세 번째, 상대를 단죄하거나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네 번째, 내가 받은 것을 기록하고 기억해서 준 것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받았다는 내 생각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기브루스 게인을 통해서 번아웃이 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그리고 번아웃이 되더라도 거기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네, 오늘 네 가지 체크 포인트 드렸으니까요. 우리 혹시라도 내가 지금 번아웃이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